서명에 이어 어린이 건강보험 연장 캠페인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. 다음 달에는 민족학교에서 어린이 건강보험 연장 촉구 캠페인의 일환으로 워싱턴에서 열리는 그림 전시회 기금 마련에 나서게 됩니다. 정진욱 기자입니다. 주 정부 제공 어린이 건강보험인 헬시키즈의 재승인을 위한 캠페인이 한창인 가운데 민족학교가 취약전 어린이부터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그림 경연 대회를 진행 중입니다. 건강을 주제로 한 그림 대회는 어린이 건강보험법 연장 촉구를 위해 미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전국 규모 캠페인입니다. 주 정부의 예산 삭감에 따라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의 무보험 어린이도 혜택을 받고 있는 헬시키즈가 중단될 위험에 처한 데다 내년 2월부터 헬시패밀리의 보험료가 인상돼 많은 어린이들이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. 상황이 이렇자 민족학교와 타인종 단체들이 그림 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 입안자들에게 각인시키겠다는 취지로 나선 겁니다. 이런 가운데 한인들이 운영 중인 미술 학원들도 그림 대회에 동참해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. 헬스 패밀리 플랜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. 어려운 이런 시기에 더군다나 아이들을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모든 게 점점 미약해진다면 애들 건강이 또 염려가 되고. 그림 대회를 통해 모아진 작품 중 50점은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내년 1월 워싱턴에서 전시될 예정으로 민족학교는 다음 달 5일 1일 찻집과 식당을 열어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12월 5일은 어린이날이다 생각을 하시고 어린이를 위해서 여기 오셔서 식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캘리포니아주 전체로 볼 때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 300만 명이 메디칼 혜택을 받고 있으며 특히 올해 헬시패밀리 등록 인원이 90만 명에 달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K-TAN 뉴스 정진옥입니다.